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가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9월 24일 오후 1시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를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개하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그룹인 BTS와 최고의 레전드 그룹인 콜드플레이의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는 공개 이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가 발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음악 차트를 글자 그대로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5일 현재 마이 유니버스는 미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이 유니버스는 9월 25일 현재 유럽 대륙 전체 국가들이 종합 순위인 유럽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 유니버스는 9월 25일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터키, 일본, 브라질, 페루, 멕시코, 필리핀 등전 세계 93개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는 발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전 세계 5대 음악 시장을 완전히 석권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수많은 나라들의 언론들이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